한 시상식에서 뵀어요. 아, 만났어요. 예. 네. 그 주변 저희 관계자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 계속 지켜보는 거. 그 사람들 알게 막 윤신 씨랑 홍기 씨랑 친구니까 뭐 이렇게 뭐 소통을 해서 같이 뭐 사진 찍거나 뭐 이런 제안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지. 어떡해요. 근데 정말 그게 아마 캡처가 됐더라고요. 서로 친구면 야,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캡처된 사진에는 둘 다 맞습니다. 이렇게 신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0대 아이돌 밴드에서 신한류 주자로 우뚝 선 FT아일랜드 올해 헬로헬로 세대처럼 그때도 그냥 인사만 하고 헤어졌어요. 서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좀 풀고 싶은데 그분도 뭔가 막 이러면서 막 가시고 저도 그냥 막 이러면서 가고 그러면 영상 편집을 해서 당연히 진정하고 걱정을 해야죠. 지금까지 저와 윤시윤 씨가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믿고 계신 분들에게 네, 오늘 사과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혀 몰라요. 그리고 윤시윤 씨 예, 시윤이 형 한번 얘기해요. 네. 시윤이 형 앞으로도 멋진 연기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또 인연이 돼서 나중에는 또 예, 편안하게 인사할 수 있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시즌 4경일이 이제 다 되어서 아쉽지만 오늘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37의 노사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3.8kg의 이 거대한 우량아 딸을 자연 출산주의 방식으로 거뜬하게 순환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뻐요. 원래 태명이 리버였거든요. 강. 강물이 흘러가듯이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되라는 그런 의미에서 리버라고 불렀었는데 이름도 그런 느낌으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하느라 고생한 아내한테 너무 감사하고 아내와 함께 예쁘게 건강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 밤엔 강 심장. 누굽니까? 강신장 대풍수 예능 회장. 괜찮은데? 잘 몰랐던데 지금 싸웠어요? 저 무슨 얘기가 확 나올 뻔했어요. 여기도 큰아 나이팅! 강신장 MC도 저기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언니 너무 귀여워요. 열을레 열을레 열. 그래, 내가 바로 김소연이야. 술 냄새가 너무 나. 지성 선배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따라해 볼까? 짜증이 확 나죠. 강신장, 우리가 접수하겠어. 좋아.